될까요? 네. 왜요? 아니 근데 쓴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방식 바꾸신 거예요? 네네. 획기적인, 획기적인. 어, 약간 뭔가 팟캐스트 느낌 나게 저희도 뭔가. 별로요? 준비 너무 짧게 하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내 얘기니까 좋아. 간략히 자기소개 한번 하면서 할까요? 짧게. 이미 알지만 다들. 네, 여러분. 딜러정입니다. 엔카 매거진 편집장. 네. 저는 큐피디입니다. 콘텐츠 편집하고 있는. 저는 곤잘로입니다. 엔카 매거진 막내. 네. 어, 딱 좋네요, 지금. 오늘은 스팅어를 녹음해 볼 건데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겠죠? 한번 해보시죠. 해볼까요? 스팅어 2019년형 탄생.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디자인, 기본화된 프리미엄 편의 사양. 아니, 다시 해요. 아니, 한... 뭘 다시 해요? 그냥 해. 그래서 스팅어 할게요. 저희가 저번 주에 녹음을 못했는데 설문을 받았죠. 네. 네. 얘기해도 되나요? 소렌토가 사실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어, 이 설문조사를 무시하고 스팅어를 해야 되겠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어, 소렌토가 8분, 스팅어가 6분이 이제 요청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커뮤니티 댓글에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소렌토를 해야 하지만 제가 스팅어를 먼저 하자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팅어를 더 선호하셔서? 그게 아니라 이 차가 곤잘로의 드림카였거든요. 아 그죠. 한때 제 배경화면이었죠. 네, 곤잘로의 드림카였는데 지금은 약간 무시하더라고요. 좀 머리가 네? 컸는지. 네? 그러게요. 머리가 한육이 커서. 더 좋다며. 비교가 안 되죠. 네. 여튼 서렌터도 금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G70과 형제차인데 어, G70은 약간 컴팩트 세단으로 나왔고 스팅어 같은 경우는 패스트백으로 나왔습니다. BMW에 대입하면 어, G70이 3시리즈라면 스팅어는 4시리즈 그란 쿠페인데 스팅어가 좀 더 커요. 거의 K5 사이즈보다 근소하게 크거나 뭐 동등하거나 한데 그래서 4시리즈 그란 쿠페라기보다는 한 4.5시리즈 그란 쿠페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팅어가 G70과 형제차를 자처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 사이즈가 더 큰데 이 차의 매력 포인트는 G70보다 저렴하다는 거. 형제지만 사실 형인데 더 큰데 가격은 오히려 동생이다.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다루는 스팅어는 그러니까 올해 5월 말에 나온 2019년형이에요. 네. 네. 그래서 기존하고 사양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혹시 곤잘로가 알고 계시나요? 바뀐 거예요? 네. 3.3 트림 간소화. 아,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기존 스팅어는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이렇게 베젤이 있었고 좀 동글동글했는데 19년형으로 오면서 심리스 모니터가 됐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생겼습니다. 네. 컬러는 6가지. 어,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었던 뒤쪽 그 깜빡이 턴 시그널이 할로젠 벌브 타입에서 LED 사양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좀 반갑죠? 네. 또 뭐가 있냐면 2.0하고 3.3 터보에서 어, 타력주행 기능이 생겼어요. 변속기에. 그게 뭐야? D 놓고 엑셀러레이터 밟다가 떼면은 그냥 중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 글라이더처럼. 네, 글라이드 모드라고도 부르죠. 웬일로 이정현 기자가 역시 스팅어가 드림카여서 그런지 바로 정보가 나오네요. 그리고 초반에 이정현 기자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3이 트림이 간소화됐다라고 했는데 트림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3이 기본형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3.3은 무조건 귀족들만 살 수 있는 최고급형만 단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2.0에서는 드림 에디션이 삭제가 되고 대신에 2.0 기본형, 즉 프라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조금 다양화가 됐고요. 그리고 플래티넘의 사양 고급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2.0이 사양이 간소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지금부터 언급을 드리겠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 프라임에서 컴포트 팩이 생겼고요. 그리고 플래티넘에서 천장에 블랙 스웨이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양이 조금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2.0의 장벽을 좀 낮추고 3.3은 우주로 보내버렸다. 네, 3.3 마스터즈 4,500만원 정도 하는 마스터즈를 없애버리면서 우주로 비싸게 만들면서 3.3은 사지 말고 2.0 사라. 약간 이런 느낌? 이 됐죠? 일단 제가 이 가격표를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격표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 왜요? 2.0 터보 프라임에 8단 자동변속기 옆에 괄호 열고 보면 수동 겸용 부츠 타입이라고 있는데 일단 2.0 터보는 전 라인업 시프트 바이 와이어 즉 전자식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 19년형부터. 근데 이거 가격표상의 오류인 것 같아요. 오류를 발견하셨어. 네. 수정하셔야 되겠네 기아분들. 네, 그래서 독자분들께서 이거 빨리 들으시고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상품 하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팔아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2.0에서 전 라인업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2.0 터보 프라임 3,505만원짜리의 구성이 상당히 좋죠? 네.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운전석 파워 시트랑 앞좌석의 통풍 시트 그리고 앞좌석 열선도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나 뭐 운전대 열선,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까지 다 있습니다. EPB도 있고 열선 핸들도 있고 유보 내비도 있고 그렇죠? 훌륭한데 그런데 이 차가 그랜저나 K7이면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이 차는 스팅어입니다. 외모가 그렇죠. 중요한 차예요. 그래서 프라임을 사시더라도 스타일 98만원짜리 옵션은 강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걸 안 넣으시면 뭐가 문제인가요? 곤잘로가 지금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해봐요. 헤드램프가 진짜 못생긴 꺼벙이 눈으로 들어갑니다. 소카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스타일을 넣으면 뭐가 좋아지죠? 스타일 넣으면은 일단 헤드램프가 풀 LED 타입으로 바뀌고 그리고 뒤쪽에 LED 테일램프랑 LED 방향지시등도 들어가고요. 아, 아닙니다. 원래 LED인데 턴 시그널만 LED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인테리어에 무드 조명도 들어가고 블랙 스웨이드 헤드라이닝이 들어갑니다. 기어 노브 쪽에 알루미늄. 네. 그래서 3,500만 원짜리 프라임을 사시더라도 무조건 스타일은 꼭 넣으십시오.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팅어의 시작가는 3,600부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프라임에서 컴포트 옵션이 신설이 됐어요. 네. 뭐가 들어있나요? 컴포트 팩에는 가죽 시트, 그러니까 천연 가죽 들어간 시트가 들어가고요. 동승석에도 전동식 파워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그리고 스마트 파워 트렁크. 그러니까 이게 전자동 트렁크입니다. 버튼으로 열고 닫는. 네.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있는데 98만원밖에 안 받고요. 그래서 스팅어를 사실 때는 스타일은 필수, 컴포트는 필수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3,505만원에 98만원, 98만원을 더하면 위에 있는 플래티넘하고 69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스팅어는 프라임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래 웬만하면 기본형을 추천드리고 거기에 원하는 옵션을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네. 스팅어는 플래티넘이 더 낫습니다. 스팅어 프라임보다 플래티넘이 프라임에 98만원짜리 옵션을 두 개를 넣으면 69만원이 고작 비쌀 뿐인데 거기에 뭐가 더 추가로 붙냐면 69만원을 고작 더 낼 뿐인데 전방 주차 센서,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레인 센서, 우적 감지 와이퍼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스팅어를 사실 때는 2.0 터보를 보실 때 일단 프라임보다 플래티넘의 가성비가 더 좋다는 걸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딜러정의 선택은 3,770만원짜리 스팅어 2.0 플래티넘이다. 이것만 사셔도 훌륭한 구성이다. 왜냐하면 19년형으로 오면서 블랙 스웨이드 내장재도 들어왔고 리얼 알루미늄 콘솔 커버도 들어왔고
기본 사양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그냥 스팅어를 어떤 패션카 목적이나 뭐 디자인에 반해서 사시는 목적이시면 그러면 플래티넘을 사셔라. 여기에서 추천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무엇보다 퍼포먼스 업은 반드시 넣으셔야겠죠? 네. 왜일까요? 큐피디님. 저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곤잘로께서 나 말할 수 있어. 어, 말해주세요. 이거 레드 캘리퍼 완전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사실 나와서 달면 겁나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제동 성능 자체는 한방 제동에는 기본 브레이크와 브렘보와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끔 오해하시는데 브렘보를 달면 뭐 확 짧게 쓴다 하는데 10번 반복으로 썼을 때 디폴트 순정 브레이크는 금방 지쳐요. 한 두세 번 하면은 페이드가 오기 시작하는데 브렘보는 그 페이드가 조금 더 늦게 온다는 거. 페이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늦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인치 휠도 들어가죠. PS4 타이어도 들어가죠. 무엇보다 드리프트가 가능한 LS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딜러 정의라면 2.0 터보 플래티넘에 퍼포먼스 업을 넣어서 사겠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깽값? 깽값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깽값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린다. 이 정도? 저는 퍼포먼스 업 패키지 무조건 넣을 만한 게 그 스팅어 보면은 후드 쪽에 그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후드 가니시가 있는데 네. 프라임하고 플래티넘 기본형에는 아예 그게 없더라고요. 퍼포먼스 업 패키지를 넣어야만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팅어 사는 사람들은 다 저거 없네? 저거 퍼포먼스 패키지 안 넣었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퍼포먼스 업을 넣으시면요 외관이 3.3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이 상품 담당자였으면 3.3 익스테리어 퍼포먼스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2.0인데 3.3처럼 보일 수 있어 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듣고 있습니까? 뭐 스카우트 제의도 봤습니다. 그 AWD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약간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사륜구동이요? 네. 곤잘로 생각은 어때요? 저라면 굳이 안 넣을 것 같은데요? 겨울에 안 갖고 나올 거라면서 살려있을 때 그러면 좀 걱정된다. 이게 전자직 사륜 구동이 그냥 주행 안정성 목적이지 홈로 탈출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LSD만 들어가도 뭐 어느 정도는 주행 안정성에 도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윈터 타이어 끼고. 자, 곤잘로는 지금 거의 안 넣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안 넣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제가 스팅어나 G70을 산다면 저는 무조건 후륜 구동으로 살 거예요. 현대기아의 AWD는 타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끈적끈적거리고요. 즉 그게 구동 저항이라는 거죠. 핸들링도 되게 끈적끈적해지고요. 막 핸들이 엉기는 느낌도 이따금 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스팅어나 G70의 후륜 구동 모델은 되게 차가 날렵하게 움직이거든요. 빠릿빠릿하고 네. 드리프트도 되고. 근데 AWD는 그런 경쾌함을 맛볼 수 없어요. 스팅어를 사는 이유가 스포티한 달리기인데 거기에다가 그렇죠. 갑자기 안정성을 높이는 AWD를 단다? 저는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선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스팅어를 산다면 그 목적은 스포츠 드라이빙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AWD를 200만원 넘게 내고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순수한 후륜구동으로 살 거예요. 사륜구동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뭐 코너를 돌 때 좀 더 안정적이다, 빗길에서도 안정적이다 하시는데 후륜구동도 안정적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차를 스포티하게 즐기려고 사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륜구동을 추천드립니다. 200만원 아끼셔서 그 중에 한 100만원 정도로 좋은 윈터타이어 끼우십시오. 설득력 있다, 그죠? 그렇네요. 자, 2.0은 여기까지 하고요. 3.3으로 넘어갈게요. 3.3은 기본형인 마스터즈가 삭제가 되고 네. GT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에 GT보다 값이 올랐어요. 개소세 인하 전 기준으로 5,030만원이나 돼요. 5,000만원 넘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서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 2018년형 스팅어 3.3 GT와 비교했을 때 사실 값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3.3 GT가 4,791만 원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드라이브 와이즈를 147만 원을 내고 넣으면 4,938만 원이었어요. 지금의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그냥 기본이죠.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으로 넣고 조립하기 귀찮았나 보다. 넣어서 조립하기 넣어서 파네. 그런데 사실 이게 생산이 좀 간소화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제가 늘 말하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르면 드라이브 와이즈의 값이 147만 원보다 내려가야 되니 결국은 4,938만 원보다 싸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본으로 들어온 게 후방 LED 방향 지시 등이 기존 사양보다 좋아진 거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입구에 기존에는 플라스틱이었는데 지금은 메탈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벤츠 SUV처럼 그런 게 또 장식이라기엔 뭐 실용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새로 생겼고 일렬 도어 차음 글라스도 생긴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사양이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튼 분명한 사실은 기본 사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이거는 실익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거랑 없어서 못 사는 건 다른 거거든요. 기존에도 네. GT 사양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없어서 못 사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건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스팅어의 3.3을 사려면 5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값이 너무 뛰는 것 같아요. 2.0이랑 비싸네요. 네. 슈퍼카네요. 거의 1200만 원 차이 나는데.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0마력짜리 자동차를 이 값에 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렇죠. 네, 320i 가격에 340i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저희 그 딜러정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PPL 한 번만 좀 하고 갈게요. 저희 엔카닷컴에서 여러분 보통 중고차 사실 때 중고차는 할부가 안 된다 내지는 비싸다. 중고차 할부는 뭐 10% 넘어간다 하시는데 네. 엔카에서 중고차론 한번 이용해보세요. 최저금리가 3.9% 붙어 있어요. 통상 밖에서 중고차 할부 쓰시는 것보다 6% 정도 금리가 쌉니다. 맞죠? 네. 곤잘로가 써봐서 알아요. 제가 우수고객이거든요. 저도 지금 사용 중입니다. 아, 사용 중이시구나. 확실히 저렴하던가요? 네, 확실히 저렴하죠. 지금 봤을 때 고정금리로 쭉 나가니까. 네. 그리고 뭐 하루 만에 진행하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아, 네. 진행도 빠르더라고요. 네. 늦어도 시간, 네. 진짜 늦어도 3일. 정말 네. 오래 걸려도. 그래서 네. 뭐 상사나 매매 상사나 딜러분들 통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전화 한 통이면 진행해 주신대요. 네, 맞아요. 이 담당자분이 제 자리 근처에 계시는데 성격이 진짜 엄청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살이 안 쪄요, 이분이. 엄청 말랐어요. 그래서 진짜 빨리 진행해 주시고 정말 어떤 분께 전화가 와도 거의 친구한테 해주듯이 되게 최저금리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정. 네, 이 여자분도 인정. 되게 약간 목소리 낭낭하게 통화해주시니까 통화는 랜덤으로 가는 거죠? 네, 여러분 랜덤박스처럼 남자분께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낭낭한 여자분께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엔카 중고차론 PPL 끝. 네. 큐피디님 아까 궁금하신 거 하나 있으셨는데. 아, 이 디젤 요새 좀 말이 많잖아요. 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없어질 것 같으세요? 스팅어 2.2 디젤도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차의 성격 자체가 스포티고 네. 2.0 터보 대비해서 무려 343만 원이나 더 비싸요. 동등 사양으로 맞췄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이 가격적인 차이를 기름값으로 메꾸려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감성적인 성능의 차이도 크고 외관도 뭐가 다르죠? 일단 휠이 19인치가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아... 19인치와 똑같은 디자인의 18인치 휠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머플러가 아 한쪽만 네. 네, 머플러 한쪽만 나와 있어서 2.0과 3.3은 양쪽에 멋있게 네 발이 나오는데
네 발. 네. 2.2는 한쪽에만. 아니, 구분할 수 있겠죠. 뒤에서 보면. 딱 구분되죠. 바로 구분돼요. 그런 결정적인 외관상의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2.0 사셔서 기름 팍팍 빼시는 게 350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2.0이 네. 어, 정리 잘하셨네 오늘도. 그래서 2.2는 그냥 빛으로 깔끔하게 땅땅 하고 가고요. 스팅어 살 때의 꿀팁. 오 빠밤. 여러분이 스팅어를 사실 거면 2.0을 사실 거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티넘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주문 넣어서 3.3을 사실 거면 꼭 재고차를 노리십시오. 맞아요. 재고차. 재고차 뭐 500만원 할인. 심지어 막 판촉 차량은 1,000만원 할인. 이런 것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9년형도 3.3 같은 경우는 재고차가 나올 것 같아요. 500만원 할인이면 10%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이렇게 관망하시다가 딜러분 한번 컨택하셔서 재고차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 타이밍을 잘 노리셔서 사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사면 가성비 너무 좋다. 네, 유독 스팅어가 기아차 중에서 3.3은 재고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차는 좀 주문 넣어서 사면 아까울 수 있어요. 2.0은 너네. 하지만 3.3은 그렇다는 거. 이 영상도 기아 쪽 분들이 싫어하시겠네요.